자, 천리역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 소 제목은 전도자를 만나다. 자, 이 크리찬이 옛날 게일 선교사님이 번역한 천리역정은 기독도라고 나와 있는데 크리찬이라고 합시다. 이 크리찬이 아무리 부인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자식들한테 얘기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이 성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믿지 않고 약간 이상하게 됐다. 자식들도 그러고 부인도 그러고 그렇게 좀 이렇게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 크리찬 이제 이 들판을 헤매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걱정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나는 복음 전도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오셨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멸망의 속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해야 제가 구원 받을 수가 있을까요?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도자 왈 저기 들판에 이 큰 문이 보입니까? 아니 안 보이는데요. 문이 안 보여요? 길은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요. 그래요? 그럼 빛이 보입니까? 약간 빛이 보이기는 한 것 같아요.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빛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 길로 따라가세요. 그 길로 따라가면은 문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하고 이제 이 전도자가 사라졌어요. 자, 이 크리스찬이 지금요, 이 전도자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귀신 들린 소녀 하나가 저잣거리에서 점을 치면서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 주인에게 주어서 자기도 먹고 주인도 먹고 사는데 자꾸 그 귀신 들린 소녀가 사도 바울 이력이 지나가면 저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다. 예수 구원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듣는 것이 좀 이렇게 좀 불편하고 아이 저 사람을 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주겠다 해가지고는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얘기에서 나와라 귀신아 나와라 하고 소리치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때문에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은 어떻게 쫓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는다. 귀신은 믿음으로 쫓는다. 할렐루야. 깨달아지시 바랍니다. 근데 믿음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7장 17절 18절 보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입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또 뱀을 지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나으리라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는데 그 앞에 믿는 자들에게 그랬어요.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은사적인 믿음이 있고 하나는 개인적인 믿음이 있어요. 개인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못 쫓아내고 은사적인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바울이 그래서 귀신을 쫓아냅니까? 이 소녀는 귀신에게서 해방돼서 제정신이 돌아왔고 새로운 사람이 됐으나 그 뒤에서 돈을 받는 이 점주는 기분이 나쁘고 내 사업이 망했다 해가지고는요 바울 일행을 관가에 가서 고발을 했어요. 우리 로마 사람으로서는 받지도 못할 풍습을 받지도 못할 말을 전한다고 이상한 사람들이 왔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결국은요 사도 바울 일행들이 잡혀갔어요. 잡혀가가지고 많이 맞고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둬놨거든요. 오게 가졌군요. 로마 법률에 의하면은 로마 사람들은 절대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이 린치를 가하지 못하고 매도 때리지도 못하고 오게 가두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 모르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렇게 퇴장으로 학자들은 그러거든요. 결국은 39대를 맞았을 것이다 하고 이제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몇 대를 맞았을지라도 그 밤에 얼마나 쑤시고 아프겠어요. 몸이 그래요 안 그래요? 몸이 얼마나 쑤시고 아프겠어요. 근데 한밤중에 일어나 가지고 찬양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차이점 중에 하나예요. 문제가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환난이 와서도 고난이 와서도 질병이 있어도 우리는요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예수 믿는 여러분 표적 중에 하나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찬양하면서 병도 낫게 될 것이요 구원의 기쁨도 충만하게 될 것이요 찬양을 하게 되면 원수마귀도 떠나게 될지어다 내 병도 낫게 될지어다 내 기분도 좋아지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 찬양을요 간추까지도 다 듣고 있었는데 찬양이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터가 움직이고 흔들리고 그러면서 보세요 문이 다 자빠지고 자 죄수들을 감싸고 있는 옥죄고 있는 사슬이 다 벗어졌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 혼란 속에서 이 간수가 칼을 빼가지고 자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요. 죄수를 놓친 간수들은요. 생명을 대신 내놔야 되는 로마 법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죄수들이 도망갔기 때문에 이제 나는 잡히면 죽는다 생각해서 잡혀 죽느니 내가 자결 하겠다고 자결을 하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스톱시키잖아요. 도망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분들이고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르겠지만은 어쨌든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이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지금 말씀을 했어요? 바울 이름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너와 내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믿으시면 안돼. 자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따라서 하니까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가로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이렇게 주일하는 것 전부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구원받기 위해요. 믿으시면 안 돼요. 그것이 최고의, 지상 최고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복이 많이 있지만 최고의 복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복이 제일 큰 복이다. 믿으시면 안 돼요. 따라서 할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지금 크리스찬이 이 전도자에게 전력적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으리까 하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지금 그 길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원은요 신학적으로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우리 사무실 한번 틀어주실까요? 영상 스크린에다가 신학적으로는요 과거적인 구원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는 구원 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조그만하게 보이지도 않네요. 자 두 번째는요 현재적인 구원, 현재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자 세 번째는요 미래적으로 천국에 가면은 또 주님이 임하시면은 구원이 완성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신학생들 또 목사님들이라도 몰라요. 그것을요 배워야 면정을 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우리는 과거적 구원을 받았다. 현재적으로 구원이 진행되고 있다. 미래적으로 주님의 나라에 가면은 주님이 나에게 오시면은 구원이 완성된다. 믿으시면 아멘. 자 보여요? 보이죠? 임원진 목사님이 보인다면 보이는 거야. 이분은 원래 이분 의사가 눈 못 본다고 했잖아요. 또 하나도 또 고장난다고 했는데 고장도 안 나. 고장난 시기라는 이 유행가도 있지만 고장도 안 나. 왜? 누가 고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고치해 놓으셨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보인다면요. 됐어요. 자, 칼빈이 말하는 신학생들이 있고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이건 기초적으로 꼭 알아야 되니까
띄워달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칼빈이 말하는 구원의 여러분 아홉 가지 서정, 알미니안주의가 말하는 구원의 여덟 가지 서정이 있어요. 자, 이건 칼빈주의가 말하는 거예요. 첫째는 소명이야. 부르심이 뭐예요? 소명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걸 믿으시면 안 돼. 구약에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 여러분 에스겔을 부르신 하나님, 자 여러 선지자와 예언자를 부르신 하나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셨고 시시민의 제자를 부르셨고, 할렐루야. 또 이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게 소명이에요. 할렐루야. 자, 소명인데 그 두 번째는요 여러분 뭐냐, 중생이에요. 거듭나.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하고 그러잖아요. 옛날 미국의 대통령들 중에서 카터와 포드가 거듭남의 논쟁을 했어요. 그렇지, 대단하다. 미국의 대선 후보들 대단하다. 제가 옛날 그렇게 생각했더랬어요. 당신이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대선 후보들 괜찮지 않아요? 자, 여러분 거듭남, 중생은 거듭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회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오순절 주의자들 그리고 알미니안 주의자들은요 이 중생과 회개가 하나로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고 따로 떨어져서 진행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칼빈의 아홉 가지 구원의 서정은 꼭 이렇게 질서대로 구원의 서정이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중생과 그 다음에 회개, 회개야 천국 가는 걸 믿으시면 아멘. 이 알미니안주의는요, 알미니안주의는요, 이 중생과 회개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믿음, 믿음. 믿음만이 능력이라시네.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삽니다. 이 땅에서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렇게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우리는요 병도 고침받을 수가 있고, 아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아멘. 그 다음에는요 칭의야, 의롭다 하신,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지만은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때문에, 그걸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됐다. 할렐루야. 이 의인은 두 가지 의예요. 하나는 여러분 예수의 피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의 의인데 행동의 의예요. 믿음의 의와 행동의 의가 있다. 성경적으로 보면 누구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의인이요. 노아는 행동의 의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그렇게 우리가 이 믿음을 분리할 수가 있고, 칭의, 의롭다, 칭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곤세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자. 양자.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요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하고 불러요. 자,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여기까지 하고 성경화를 찾기로 하죠. 로마서. 로마서 8장 28절 30절. 로마서 8장 14절 16절. 그렇게 읽으실까요? 이 구원의 서정과 관계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해서 칼빈이 신학을 교리를 만든 것이죠. 이 칼빈의 교리는 어디서 왔느냐? 성 어거틴에서 왔고요. 어거틴은 누구를 모델로 삼았느냐? 성경의 사도 바울을 모델로 삼아서 그 신학적인 교리를 만들어낸 것이죠.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뭐예요? 소명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애정의 교리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인이라 칭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영화의 교리가 아홉 번째 나와요. 아홉 번째 나와요. 자, 로마서 8장 14절 보실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요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누구라 한다? 아버지라 한다. 근데 또 이상한 이 교리를 가진 사람들은 아빠 아빠 또 그래. 좀 얇다 나는 속으로. 성경대로 믿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죠? 성경대로 믿어야죠. 아버지 하는 것이요 중후하고 좋다. 근데 여기 아바 아버지 아람어로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죠.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러니까 성령이 이 별칭이 많아요. 성령은 영이시니까 물질과는 상관없으시도 그렇지만 인간 세상에 오시면 표징이 나타나는데 이 성령을 이렇게 성경에 제가 찾는 것이 49가지 별칭을 찾았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양자의 영이에요. 나왔잖아요. 양자의 영. 그러니까 성령의 감독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신다?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의 시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칼빈의 구원의 서적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양자. 하나님의 양자들이다 그 말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고아다.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당당하세요. 근데 고아처럼 살고 있는 분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뭐가 두렵냐? 질병이 두려워요? 돈이 없어서 두려워요? 미래가 두려워요? 근심 걱정이 왜 있어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깨달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다 준비하셔요. 하나님의 집에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믿으시면 안 해. 그래서 양자의 영,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빠, 아버지라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성화, 거룩할 성. 성화가 된 것. 이 지상에서 이 성화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한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가 구원받은 다음에 성화의 과정을 잘 신학적으로 조명을 못하고 설교도 이렇게 희미하고 교리적으로도 이렇게 좀 희미해요. 많이 가르치질 않아요.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는요 어마어마하게 확실하게 많이 가르치는데 성화의 과정을 이렇게 생략하는 그런 좀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 성화는요 성령 충만 받아야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져 하고 그 성화의 과정은 성경에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할렐루야. 성령의 9가지 열매 나와요? 안 나와요? 9가지 열매가 나와요. 그게 성화가 되는 이 크리스찬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안 돼. 성화. 견인.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또 욕할지 몰라도 성경에는 여러분 또 다른 교리도 있으니까. 왜냐? 한 번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절대 구원에서 죄지지 않는다가 칼빈의 교리고 알미니안 교리와 또 성경의 교리는요. 아무리 택함을 받았어도 지가 잘못하면은 지가 선택을 잘못하면 지가 자유의 길을 잘못 쓰면은 구원에서 낙오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만약에 가로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았게 이렇게 또 우리가 논쟁을 붙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부르셨잖아요. 지가 잘못한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도 지가 잘못한 거야.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구원의 논쟁이 있잖아요. 거기도 신학자들이. 그 구원의 논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거짓말하면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지옥 간다고 나와있어요. 구원 못 받는다고 나와있어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견인 교리는 칼빈주의는 여러분 한 번 애정된 사람들은 절대 구원에서 놓쳐지지 않는다. 알미니안 주의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 아무리 잘못된 길을 가고 아무리 그 전에 선한 행실로 구원받아가지고 별 일을 다 천사 같은 삶을 살았을지라도 여러분 어떤 과정에서 어떤 인생의 길에서 죄에 빠지고 탐욕에 빠지고 정욕에 빠지고 그러면요 결국은요 구원에서 이렇게
놓쳐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놓쳐진다 하는 것이 이 알미니안 교리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견인 교리는 그래서 양쪽 신학 진영에서 문제가 있다 하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영화는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이 영화는 천국에 가야 이루어져요. 믿으시면 아멘.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교리가 아니다. 이 땅에서는 성화 정도가 이루어진다 하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요 이 길도 칼빈이 말한 아홉 가지 이 길도 결국 아까 얘기했듯이요 여러분 이 누구한테 왔느냐? 성 어거틴. 어거틴은 어디서 배웠느냐? 사도 바울의 신학 속에서.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 주의가 다르게 말하고 있지만은 구원의 서정은 그래도 이렇게 구슬 끼듯이 이렇게 끼어져 있는 상태니까 이런 길을 따라서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과거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현재 구원이 진행 중에 있으며 미래적으로 구원이 천국에 갈 때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 갈 때 주님이 나에게 임재하실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믿으면 하겠네. 아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으면 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찬양 올리실까요?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주만 믿어서 오직 죽게 나가면 영원 삶을 얻는 신나게 나가에 달려서 예수 구원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하겠네 할렐루야 믿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도자가 저기 지금 문이 보입니까? 길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그럼 빛은 보입니까? 아 빛은 아주 희미하게 보입니다. 거리 지금 걸어가세요. 걸어가세요. 해서 지금 이 크리스찬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구원받기 위해서 멸망의 도시에서 또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자기가요 들판을 이렇게 휘적휘적 빠른 걸음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달려가고 있는데 두 친구가 나타나요. 두 친구가 나타나는데 한 친구는 자, 제가 이름을 미스터라고 했어요. 미스터 옹고지. 또 한 친구는요, 미스터 변덕쟁이. 자기 친구들이야. 따라와. 따라와요, 지금요. 따라와요. 따라오면서 뭐라고 지금 자기 친구들이 이 얘기를 하냐면요. 예, 크리스찬에게. 야, 우리랑 돌아가서 이 미친 일에 대해서 토론해 보는 것이 어때? 하고 이렇게 두 친구가 이제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크리스찬이 지금 이 구원받기 위해서 전도자가 가르쳐준 대로 지금요 이 쫓아가고 있잖아요 들판을 가로지르면서 그러니까 이게 미친 짓이라는 거야 친구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다시 동네로 돌아가서 우리 토론을 좀 해보자 네가 지금 이 그렇게 구원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정상적인 일이냐 정신이 이렇게 나간 일이냐 이단에 빠진 것이냐 이 우리가 토론해보자 이제 이런 소리예요 그 친구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는요 이 부분에서는 친구를 아주 잘 살게 됩니다. 친구를 잘 살게 된다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미스터 옹고지 고집쟁이, 미스터 변적쟁이, 미스터라는 이름은 제가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 아 싫다. 자네들이 나랑 같이 가는 것이 어때? 이 세상은 멸망하고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우리는 구원받아야 돼. 빨리 달려가야 돼. 빨리 달려가야 돼. 우리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그러니까 거기에 변적자니까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가 이렇게 가요. 그런데 이제 두 친구 중에 이 옹고집이요 돌아서 가요. 이제 왜 돌아서 가느냐 가다 보니까 두 번째 들판이 나오는데 아니 수렁이 점점 더 깊어져. 처음에는요 진흙구덩이가 나오더니 그 다음에는 발이 잠기고 그 다음에는요 몸판이 잠겨가지고 빠졌어. 거기에 빠졌어. 수렁에 빠졌어요. 절망의 수렁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아니 네가 보여준다는 것이 기껏 이것이냐. 네가 보여준다는 거. 네가 천국을 보여주고 네가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새로운 땅과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준다 하더니
그런 천국을 보여준다. 이게 구렁에 빠진 것이, 이 수렁에 빠진 것이 네가 보여주는 천국이냐? 하고 이제 난리 버거지를 이제 친구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옹고집이 돌아서가요. 돌아서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돌아서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교훈을 여기서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신학교를 김명덕 전사님도 이렇게 데리고 갔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요 홍영준 목사, 저기 이 홍성은 목사님의 아버지 그리고 전재준 제 친구 이렇게 신학교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학기가 끝났는데 이 전재준이가 이렇게 말해요. 야 덕환아, 나는 이 신학이 안 맞으니까 경찰 대학을 가가지고 경찰을 해야겠다. 그래 제가 너 후회할 걸 너 가지 마. 이건 시험이야. 이 시험은 반드시 있는 거야. 고난이 있고 이 시험이 있는 거야. 환란이 있는 거야.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은 꼭 문제가 있고 신학교라도 가려면은 꼭 뭔가 문제가 터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 마음을 비워라. 그리고 내 말대로 따라오라. 그러니까 며칠 생각해보더니 또 그러는 거예요. 돌아가겠다.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천혜옥쟁에 나오는 그 이 미스터 변덕쟁이 옹고집을 상징한 것이죠. 이 친구. 그런데요 홍영진 목사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괜찮냐? 해볼만해? 그러니까 아 나는 끝까지 갈 수 있어.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그 홍영진 목사는 가가지고 자기 아들이 홍석은 목사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네요. 근데 이제 그 전재준은 가다가 그 절망의 수렁에 빠졌잖아요. 지금 새 크리스찬과 여러분 옹고집과 그다음에 변덕쟁이가 새 친구가 이 절망의 수렁통에 그 빠졌는데 이렇게 예수 믿다 보면요 시험이 올 때가 있는데 절대 뒤돌아서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편대 삼아서 끝까지 앞으로 가다 보면요 천국이 나온 것처럼 여러분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을 찾아보자고 한 것은 여러분 그 전재준이가요 돌아서 갔거든요. 돌아서 가가지고 꼭 여러분 20년 가까이에 돌아왔는데 보세요 그동안의 결혼을 이만큼 안 보이죠 여러분들 결혼을 그래 네가 사람이냐 내가 그래 죄송합니다. 너 내가 옛날에 뭐라고 했냐 신학교 데려가면 뭐라고 했냐 너 경찰대학교 가면은 네가 노름쟁이가 될 건데 진짜로 노름쟁이가 된 거야. 팔공산 그리는 노름쟁이들 있잖아요. 경찰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래가지고 다 탕진해버리고 네 번 이혼하고 누가 받아주는 사람도 없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 갈 데가 있느냐. 내가 붕위를 나와가지고 한국 붕위를 나와가지고 너 갈 데 있어. 근데 갈 데도 없대 이놈이 또. 어디서 있냐 그러니까 고시촌에 있대. 너 그래 고시 보냐? 사법고시 보냐? 아니 그게 아니고 오갈 데 없어가지고 그 고시촌에서도 그 여러분 자기 친구가 있대. 거기서 이 쪽잡을 잔대. 그래 지금 나가라고 하고 있대 또. 내가 그랬어요. 내가 옛날 20몇 년 전에 뭐라고 그랬냐 신학교 다닐 때. 너 돌아서면 너 후회한다. 그리고 분명히 또 반드시 너는 돌아오게 될 거야. 그러면 네가 얼마나 손해난 줄 알냐? 네가 나간 것 그 해만큼 손해가 난다. 그랬더니 딱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다가 절대 돌아서지 마세요. 돌아서면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성령의 조명을 입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돌아오게 돼 있어. 그러면요. 돌아오면요. 그냥 의양양하고 개선장군처럼 돌아오면 좋은데 다 당자처럼 돌아와. 다 잃고 돌아와. 몸도 병신이 되고 다 무너지고 여러분 재산도 다 잊어버리고 나주 배밭까지 있었대. 그것도 다 팔아먹고 하여튼요 상거지가 돼가지고 여러분 돌아오면요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래도 돌아오면 축복이지만요 여러분 그 세월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에이 해가지고 자기 성질 못 이겨가지고 자기 감정 못 이기고 시험 못 이겨가지고 돌아서면은 누구만 손해다? 자기만 손해다. 목사 손해가 아니야. 하나님 손해가 아니야. 내 손해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될지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다음에 되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네가 보여주는 천국이 기껏 이것이냐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뒤돌아서지 마세요. 아멘. 자, 룻기 1장 1절부터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찾아보실까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오니까 조금 참아야 되는데 가산을 다 팔아가지고 자기 남편이랑 두 아들이랑 여러분 이방인의 마을 이방인의 도시 모압으로 그렇게 여러분 이주를 했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십몇 년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 남편 죽었지, 엘리멜렉 죽었지, 말년과 길년 자기 두 아들 죽고 세 과부만 남았어요. 두 과부는 자기 며느리들이야. 길년과 말년 자기 아들들의 며느리들. 그런데 이제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문을 듣고는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이 오르바와 룻에게 너희들은 이 지방 사람이니까 너희들 친척 있는 여기서 살아라.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오르바는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젊은 과수댁에게는요 어떤 이렇게 이 숨겨진 그런 비화가 있느냐. 자, 나오미가 예를 낳아가지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이 크면은 자 말년부터 기론까지 이렇게 결혼을 시키는 계대 결혼법이라는 그런 그 계대 결혼법이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다시 재가를 해가지고 남편을 만나가지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언제 키워서 너희들을 줄 것이냐. 그러니까 오지 말고 네 나라 네 땅에서 신랑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너희들 길을 가라 하고 그렇게 말하니까 오르바는 네 맞군요 하고는요 돌아갔어. 근데 룻은요 끝까지 쫓아가겠다고 그래. 그래서 룻이 잘 되게 된 거야. 할렐루야. 자 읽으실까요? 시작. 사사들이 시리아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년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으로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그한 지 10년 지음에 말년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 원하노라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그러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니나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이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을 생산한다고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탔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결론적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크리스찬을 쫓아가지고 두 친구가, 첫째는 변덕쟁이, 밑단 변덕쟁이, 또 두 번째는 또 온고지 쫓아가다가, 여러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두 친구가 이제 수렁까지 빠지니까 결국은요, 이 동네로 이제 돌아간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절대 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오르바도 돌아갔고요. 룻은 끝까지 여러분, 시어머니를 쫓아갔어요. 베들레헴으로 이민을 갔어요. 끝까지 쫓아갔어요. 베들레헴으로 이민 가서 그가 이삭 죽기를 하면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면서 여러분, 나오미의 연애 코치를 받아가지고 보아스하고 결혼해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이 됐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이 됐어요. 여러분,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교훈을 받기를 절대 되돌아보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가 여러분 고개를 넘어가면서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여호처럼 의심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전성을 향해서 끝까지 쫓아가게 되시기를, 십자가를 붙들고 쫓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214자 부르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변화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내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